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스타TV 뉴스 이주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번 영상에 대한 조회수 참사로 인해 이스타TV의 존폐를 걱정하셨을 텐데. 이스타TV는 아니고 이스타TV 뉴스죠. 예, 저기요. 죄송합니다. 네. 이스타뉴스의 존폐를 걱정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회수가 낮을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지만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방송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아스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런던 현장에 있는 박종현 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종현 기자. 네. 팬들이 굉장히 많은 런던입니다. 네, 아유, 참, 그 방송인데, 너무 그 격한 어떤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아사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첼시 원정에 이어서 맨유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대박입니다. 3연패 이후에 아스날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 완전히 끝났다, 쫑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첼시 조지고 맨유 보내고 웨스트햄 같은 애들만 끝내면 다시 한번 챔스 티켓을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챔스 대교 그대로 건너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분위기를 보니까 현재 있는 아스날 팬들은 이미 4위 경쟁 끝났다. 챔스는 우리가 간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스날 팬들은 그런 설레발에 떨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내심 그 옆에 있는 팀이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감독이 떠난다는 등 물론 이건 좀 뜬 소문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스날 팬들이 완전히 접어놨던 기대를 다시 살렸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날 팬들은 옛날부터 무리뉴한테 쳐맞고 퍼거슨한테 개때를 맞고 이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첼시 맨유 잡으면 20이 아니고요 한 12여도 기분은 좋습니다. 자, 아스날이 이제 마지막 챔스가 5년 전이었는데 그래도 아스날 팬들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그 아스날의 아버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구단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랭케의 아들이죠. 스탠의 아들 조시 크랭케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면 대대적인 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꼭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은 따본 적이 없습니다. 네, 티켓을 좀 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심 사실 시즌 중간에 굉장히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주원 앵커, 이 추 앵커도 아스날이 4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견 때문인지 존나게 꼬라봤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다시 한번 희망이 약간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고 좋은 공격수 사오고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가브리엘 제주스, 저는 이제 지저스 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 다 데려오면 또 뭐 챔피언스리그 16강은 못 나가겠지만 또 합니까? 원래 46, 그게 아스날 그 고유의 이 넘버 아니었겠습니까? 16강을 갈 수도 있다. 오랜만에 우리도 좀 이게 플로우 위에 올라가서 맨날 이렇게 흥미처럼 있지 말고. 자, 네. 저기요. 너무 지금 흥분을 하셨는데. 흥분을 안 했습니다. 이거 뉴스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 중립을 못 지키고 아스날 얘기했을 때 너무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 네. 아, 지금 박지훈 기자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일단은 연결을 여기서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와포드전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가브리엘 제수스가 아스날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스날에 있는 박종윤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팍 기자. Yes. 자, 가브리엘 제수스 얘기 좀 해보죠. 함부로 제수스의 이름을 당신의 입에 오리지 말라. 제수스는 제수스가 아니다. 지저스다. 아니 왜 이렇게 텐션이 좋은 거예요 지금? 제수스가 제주스 제수스가 갑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아스날의 굉장히 유력한 기자 데이비드 온스테인 이런 기자들도
이적 면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맨체스터 시티 입장이 뭐 이렇다고 합니다. 제주스 괜찮은 선수죠. 3천만 파운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4,500만 파운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개인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6천만 파운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7천만 파운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될까봐 지금 아스날 팬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뭐 봤을 때 제수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괜찮은 금액 아닌가요? 7천만은 오바죠. 언제부터 지가 골을 많이 넣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 제수스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하셨는데 이 한 쪽의 어떤 시각으로서는 아 제수스 물론 이제 뭐 열 골이 넘는 시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즌을 봤을 때 폭발적인 득점을 하는 선수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록을 스탯을 봤을 때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스날에 있는 공격수 새끼들 꼬라지를 보십시오. 누가 와도 어떤 선수보다도 제주스가 잘한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주스는 아르테타와 인연 때문에 둘이 또 호흡도 잘 맞을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추메넨코도 제주스에 대해서 뭐 골을 놓치는 건 있습니다만 꽤 높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자주 또 그렇게 하고 저도 뭐 골은 놓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유틸리티성도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뛰고 이 억울한 팔자 눈썹 이거 괜찮거든요? 이런 거 조금 거만해도 거만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선수 저랑 띠동갑입니다. 송아지 띠죠. 아직까지도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맨시티에서 조금은 좀 아쉽게도 약간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스날에서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아스날 옛날의 아스날이 아닙니다. 현재 아스날은 제주스 정도로 리그에서 괜찮게 검증된 자원을 데려와서 이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지 지금 아스날이 은바페를 데려온다 홀란드를 데려온다 사실 두시안 블라우비치 링크가 났을 때도 많은 아스날 팬들이 이건 어렵다 얘는 아스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스날 상황에 이 정도의 선수는 잘 없고 저는 옛날부터 아스날이 제발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 이런 선수를 꼭 데려오길 바랬습니다. 지저스 신이란 얘기죠. What the Jesus. 알겠습니다. 정말 지저스인지 아스날을 지질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날도 좋은데 그 지짐이나 먹으러 가시죠. 네, 좋습니다. 네, 막걸리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 어제도 한잔 하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 좋았어요. 예. 네. 그 아스날에서 돌아오는 대로 가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아, 좋죠.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미스터 TV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2021-2022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1차전 실점이 많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3 승리 이제 베르나베우에서 지지 않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언제나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펩과 맨체스터 시티의 빅이어 과연 이번에는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맨체스터 시티 전문가 이주헌 해설위원을 모셔서 맨시티의 빅이어 가능성,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헌 해설위원 어서 나와주시죠. 시티 맨 시티 네. 안녕하십니까. 맨시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좀 지켜봤고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이스타입니다. 네. 그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순지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네. 예상할 수 없어. 아, 네네네. 아, 제가 그때부터. 예, 예. 제 축 채널 돌리는데. 네. 그 아시아인이 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저 팀은 어느 팀이냐, 딱 봤는데, 바로 맨시티라고. 아, 맞아요. 그때부터 제가 맨시티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네. 이준혜 소련이 평상시에 이제 아시아 대화합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1차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했습니다. 2차전에 대해서 사실 많은 팬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레알 마드리드 팀적으로 전술적으로는 맨시티에게 밀릴지 모르겠지만 루카 모드리치,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그리고 정말 이 축구 황제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 선수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나 카림 벤제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2차전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네.
이기면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팀을 상대로 어쨌든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긴 이겼다. 이겼다.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 그럼 2차전도 우려를 하는 것보다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리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좀 승약도 먹었다. 그렇죠. 뭐 실점 실수가 좀 나오면서 네, 우왕청심원 먹은 거예요. 네, 우왕청심원 먹어서 이제 긴장이 좀 풀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청심환을 먹었다고 표현하나요? 네네. 네, 예. 광동이 유명한.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특히나 이 오른쪽 부분 칸셀로와 워커가 다 나올 수가 없었는데 다음 경기는 또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비적인 불안 때문에 세 골이나 처먹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실수들이 좀 나왔죠. 네, 그렇죠. 하지만 주위에서 도와준 선수들이 복귀한다면 맨시티 좀 더 안정적인 원정 경기를 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거죠. 펩 과르디올라 감독 지금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인데 또 챔피언스리그 이 토너먼트 무대에서 이상한 짓, 이른바 명장병. 아니면 이상한 어떤 전술을 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명장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것도 좀 저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냥 좀 그 명장병이라는 게 아니고 깊은 고민을 깊고 고민을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장구 끝에 악수다. 그렇지 그런 느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예. 네네네. 저도 모르게. 네네. 이번에도 네.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때보다 단순하게 할 거고 특히나 이제 세 골이나 처먹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뭔가 좀 또 전술적으로 다양함을 좀 추구하기보다는 신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은 있어야 되겠구나 안정감이 먼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결승에 진출했을 경우에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하면 리버풀과 비아레알의 승자와 이제 결승전을 그렇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뭐 오늘 새벽에 리버풀이 2-0 비아레알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리버풀과 또다시 리그에서 그 라이벌 구도를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두고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아레알 믿고 있습니다. 예. 리버풀 팬들 환호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닙니다. 비아레알을 믿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마지막까지 좀 더 이제 챔스가 애들 장난이 아니거든요. 에메리에 대한 뭐 동질감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 그런 것도 있죠. 예. 에메리가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또 유로파리그에서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골 정도는 비아레알도 언제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넣을 수 있을까요? 비아레알이요? 네. 어쨌든 비아레알 레알로 잘해요. 잘하는데 비아레알 레알로 잘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리켈메 얘기 안 나와서 다행이다. 노란 잠수함.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전에 그 잘했던 브라질 선수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친구 참 좋았는데. 브라질 선수요? 네, 브라질 선수 있었어요. 공격수. 브라질 선수. 네. 샤막도 비아레알 아닌가요? 아스날이랑 이제 그 또 보르도 이런 쪽에 있어요. 아, 샤막이 아니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샤막 프랑스 선수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이제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아레알 네. 했을 때 그 리켈메 정신을 리켈메 계속, 정신 네, 계속 이어가면서 네. 굉장히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에메리 감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좀 믿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그렇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뭐 강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파리 생제르맹을 맡고 있다가 바르셀로나한테 대참사를 냈던 그 기억이 좀 나네요. 보세요. 네. 얼마나 강합니까? 굉장히 강한 기억이죠. 어떤 식으로든 강한 기억을. 아, 네. 강하게 처맞든 강하게 이기든 강하긴 네, 강하다. 네네네. 네, 네, 네. 심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맨체스터 시티의 챔스 우승 가능성. 이전에서 이런 좀 아주 명료하게 숫자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 네. 축구에 100%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는 한 97% 이상 보고 있습니다. 97%? 네. 뭐 킹오파가 아닌데요. 네. 97이다. 97%입니다. 자, 국내 최고의 맨체스터 시티 전문가 이존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아무래도 이 97%의 예상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제 눈에 보입니다만 뭐 그거는 이스타TV 뉴스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3%를 얘기.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3%TV인가요? 네. 네. 경제방송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서 3%를 남겨놨습니다. 네, 여지를 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즐거워할지 즐거워하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뉴스 그리고 일기예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타 스포츠 뉴스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괴물 사사키 로키 선수의 17이닝 퍼펙트 기록이 깨졌습니다. 24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폴로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사사키 로키는 이름할 후쿠타 슈에이에게 안타를 내주며 퍼펙트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사사키는 오릭스와 맞대결에서는 시즌 3승째를 따냈지만 5이닝 동안 투구수 99, 6피 안타 4탈 3진 5.449 2자책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아쉬운 성적을 남긴 사사키지만 한미일 최초로 13타자 연속 탈 3진 기록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던 그가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 많은 야구 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022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맨 어워드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라우레우스 어워드는 영화의 아카데미상, 음악의 그래미상과 비견할 수 있는 시상식으로서 스포츠의 모든 종목을 통틀어 한 해 동안 최고의 성취를 이룬 선수, 지도자, 팀을 선정해 수상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스포츠 시상식입니다. 2021년에는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해밀턴이 공동 수상한 바 있고 미하엘 슈마허와 세바스티안 베텔 역시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라우레우스 월드 스포츠맨 어워드의 주인공은 2021 시즌 폴 포지션 10회, 우승 10회, 포디움 18회를 기록한 F1 2021 월드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이 차지했습니다. 아직 24살의 어린 나이인 베르스타펜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올 시즌 뜨거운 화두인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에 대한 정상화 점검 회의를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넓어졌으며 내 외곽 경계선에 걸친 공도 스트라이크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KBO에서는 타율이 떨어지고 평균 자책점이 낮아지는 투고 타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BO 사무국은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 적용 유지가 올 시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지속해서 이를 점검하고 갈등의 효지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로 인해 타자들의 불만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 가운데 리그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노경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TV 뉴스 날씨요정 이유빈입니다. 여러분, 저번주에 제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우셨죠? 쉴 틈 없이 열린 프리미어리그의 주중 라운드 때문에 촬영 일정이 빡빡해서 못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보고 싶어서 좀 원전하셨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좀 노여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잉글랜드는 언제나처럼 혼돈 그 자체인 기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체스터 날씨 먼저 알아볼까요? 올드 트래포드 지역은 북런던발 낙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주에도 머지사이드 기후의 영향으로 흐렸었죠. 올드 트래포드 지역 주민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 에티하드 지역의 날씨는 쟤저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연이은 화창한 날씨로 인해 에티하드 지역의 내수 트로피 농사는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페인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먹구름 역시 에티하드 지역을 빗겨나가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지사이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디슨 파크 지역 날씨는 그레이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 가면 구디슨 파크 지역 주민들께서는 내년에 이스타TV로 일기예보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론던에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날씨도 맑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머지사이드와 인접해 있는 번리 날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0선 번리 시장 션 다이치 씨가 시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도 이에 감격했는지 최근 3주간 번리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청명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번리 주변 저기압이나 먹구름 또한 관측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번리는 맑은 날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TV 뉴스 일기 예보의 꽃이죠. 런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런던으로 떠나볼까요? 최근 토트넘 주민들께서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봄나들이 나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들이를 나간 분들은 모두 갈매기 떼와 벌떼들로 인해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잉글랜드 날씨가 혼란한 탓에 최근 야생동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토트넘 주민들은 이 점 유의해서 외출 시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날 지역은 당초 낙뢰와 호우주의보를 동반한 매우 흐린 날씨가 예상됐으나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 지역 주민들께서는 최근 런던 지역 날씨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외출 시 우산이나 우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중부 런던 지역인 첼시는 최근 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구청장이 될 인물은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재보궐선거의 진행 상황처럼 첼시의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또한 맨체스터발 저기압이 런던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왓포드 주민들께서는 이제 맑은 하늘을 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맨체스터발 기압골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렸던 왓포드 지역은 앞으로의 날씨 역시 맑아질 것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노리치 지역은 왓포드와 마찬가지로 흐린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한 번 발령이 됐고 또 브라질에서나 볼 법한 남미성 폭우가 노리치 지역을 강타해 지역 주민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타 TV 뉴스 날씨 예보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나올게요. 안녕! 자, 여러분, 제가 휴가에서 복귀해서 이스타 TV 정말 잘 알차게 꾸며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구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다음 회차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흥분하세요. 에이, 이거 참, 아직 오지도, 이러다가 꼭 딴 데 가요. 에, 오버하지 마십시오. 이거,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